자, 이번에는 내리막길 마더스틱 워킹입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중요한 게 스틱의 길이가 길어져야 됩니다. 자기 신장에서 30에서 40cm 정도를 뺀 가슴 정도 오는 길이가 좋습니다. 스틱을 찍을 때 항상 무릎이 스틱 앞을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앞에 항상 스틱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스틱에 걸리는 하중이 높을수록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보호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총정리하자면 용어가 support and fold, 지지하고 접힌다. 그러니까 스틱이 하중을 지지해주고 팔이 접힌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리막길을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지하고 접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틱이 항상 무릎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꿈치는 접혀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